할렐루야, 더블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6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아드벤트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렸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의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비춰주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팬데믹의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영화로운 곳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땅에 평화로 오시고 이 땅에 기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세상의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들 마음 그늘에 우리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들 마음에 주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모든 우리의 부질없는 것들이 사라지고 삶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이 예배에 대한 열심은 한결같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더블리한인교회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제 그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 해의 소망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했던 해였지만 2020년은 지독한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가 처음 보고된 이후 만 1년이 지나도록 전염병은 사그라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면서 어둡기만 했던 고통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인간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요. 오랜 시간 인류가 땀 흘려 이루어왔던 문명이 무색하도록 우리는 비참한 상황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생명이 쓰러져갔고 이를 막기 위해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고군분투했던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한 해를 보내고 있기에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값지게 여겨집니다.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없어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주님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해 직장과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듯이 올 한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강절의 두 번째 초를 켜면서 곧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년과는 사뭇 다른 크리스마스 분위기이지만 어쩌면 진정한 의미를 잃은 지 오래된 성탄의 원류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 인류에게 보내신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축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진정한 크리스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일랜드는 성탄 연휴를 위해 봉쇄 조치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볼 수 없어 안타까워했던 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후 상황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가족의 가치를 깨달은 한 해였던 만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깊어갈수록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홈리스들에 대한 염려가 커집니다. 전염병의 유행으로 더욱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그들을 주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염의 위험으로 거의 고립되어 있다시피 한 수많은 노인들, 여느 연령층보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들에게 주님 다정한 벗이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었고 있지만 주님 너무 늦지 않게 그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블린 한인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1학기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사회활동의 단절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희망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었습니다만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없던 방식의 사역활동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용산 목사님께 특별한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곳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더블라님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 벌써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기다리지요. 자,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과 맛있는 도넛을 가지고 어린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도넛 좋아하세요? 크리스피 앤 크림 좋아해요? 네, 저는 지금 크리스피 앤 크림을 좋아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먼 곳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도넛 보이세요? 예. 저는 도넛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베리가 들어간 베리 플레버가 들어간 도넛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초콜릿. 아, 초콜릿이 아주 듬뿍 맛있게 묻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 레몬 맛이 들어간 초콜릿입니다. 도넛이네요. 네. 자,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도넛이죠. 네, 스프링클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넛이가 가지각색으로 있어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리 맛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자, 여러분, 도넛츠가 왜 맛있을까요? 도넛츠는 맛있는 게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두 번째, 도넛츠를 먹다 보면, 이렇게 한입 먹으면 도넛츠가 작아졌죠? 왜? 왜 그럴까요? 더 작아져 보여요. 이미 홀이 있는 데다가 또한입 이렇게 깨물어 먹어서 도넛츠가 너무 많이 없어진 것 같죠? 맞아요. 이 도넛츠의 홀을 보면, 홀만 보게 돼요. 작아진 부분만 보게 돼요. 하지만 이 도넛츠를 보세요. 도넛츠. 예. 도넛츠를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도넛츠가 남아 있습니다. 이 홀만 보면 부족해 보이고, 얼마 안될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도넛츠의 그 도넛츠 자체를 바라보면, 홀을 보지 않고 도넛츠를 봐야 돼요. 그럼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 있는 맛있는 도넛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자기에게 없는 이 홀, 이 원, 이 홀만 바라봐요. 난 뭐가 없어. 난 탤런트가 없어. 나는 노래를 못해. 나는 율동을 못해. 댄스를 못해. 나는 컴퓨터를 못해. 예, 못하는 것만. 홀만 바라보면 다 부족해 보여요. 자, 그런데 나는 베리도 있고, 도넛츠도 있고, 아직도 맛있는 스프링클도 있고,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이 도넛츠 자체를 바라보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직도 감사할 게 많이 남아있어요. 자, 보세요. 한입 베어 먹었는데 아직도 많은 도넛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맛있게 이 도넛츠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들이 가진 것을 봐야지. 나에게 없는 이 홀과 같은 것만 보면 늘 불평하고, 늘 누가 더 좋아, 누구 친구가 더 부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들의 인생에서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와 요셉도 불평할 것이 많았지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야 했지만,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그 여정을 감당했던 거예요. 불평만 했으면 안 갔겠죠. 내가 없는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도 크리스마스에 어쩌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엄마, 아빠도 있고,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우리 한인교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 더블 한인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을 교회력의 본문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40장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또 메시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서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장 1절에 보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4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해주실 그 사역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와 오셔서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프로페시의 가장 특징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위로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사야서를 저희가 찬찬히 잘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6절은 9장 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도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묘자라고 표현하는 구절을 번역을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번역의 의미가 NIV 버전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잘 따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묘자라는 표현 상당히 좀 옛날 고 한국어 중에 옛날 말에 속합니다. 이것을 NIV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놀라우신 조언자, 예,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자, 그럼 이 Wonderful Counselor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려면 이 기묘자라, Wonderful Counselor라, 예, 예, 이 놀라운 조언자라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사순절, 대강절 절기에 맞추어서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카운셀러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카운셀러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심리학 개론을
배워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 교회도 2000년대 이후로 뭐 이 상담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운셀링, 심리치료나 상담치료 이런 것들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요. 이 카운셀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예, sympathy입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sympathize. 공감을 하지 못하는 카운셀러는 그냥 직업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카운셀러라 할지라도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그 본인을 찾는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의뢰자의 마음을, 그 아픔을, 상처를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위대한, 또 훌륭한, 또 품격 있는 카운셀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시는 사역과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인데요.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을 잘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공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어려운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예, 한 번도 제대로 된 따스한 사람들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소외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백성들, 아픈 환자들, 또 방치된 문둥병자들과 방치된 장애우들을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런 분들을 향해서 본인의 그 공감의 어떤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예,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완벽한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겪어야 될 그런 똑같은 시험을 우리와 같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아픔에, 또 인간의 외로움에, 그 인간의 소외됨에 깊이 공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이 아주 놀라우리만큼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여인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름 없는 어부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당이나 마을에서 몸이 아팠던 사람들, 이런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한 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이었고요. 소통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환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사회에서 고립되고 격리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배고픔과, 그렇죠?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로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이 바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더풀 카운셀러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힘겨운 그 어떤 어려운 짐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Jesus understands your struggles.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아시고 그 힘든 고비고비의 상황을 당신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 12월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그 주님을 사모하는 오늘 예배로 그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땅에 놀라운 카운셀러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상처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더블유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에 공허함과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응어리진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에 공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맞이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아픈 상처를 이미 당신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중심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분만이 우리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He cares for you.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기묘자로 오신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신 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를 케어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아픔에 공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실적인 카운셀러들이 상담자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준다면 심지어는 그 상담하게도 공감으로부터 진정한 케어가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파악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케어해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이 본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직접 들은 제자거든요. 예수님께서 항상 드레핀 저 새들을 좀 봐라. 새들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Come to me. 내게로 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서 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I'll give you rest.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케어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기묘자라는 말씀의 뜻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런 표현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40절에 보면요. 골짜기마다 도주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평탄한 곳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렇게 막 들쭉날쭉한 것이 평탄하게 이렇게 아주 골고루 평탄해진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지형이나 지오그래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마음밭이 울퉁불퉁해요. 상처에 골짜기가 있고요. 어떤 그 냉대함에 어떤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것들에 대한 어떤 산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케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 쌓아놓은 그 험한 산골짜기가, 예, 낮아지고 평탄한 곳이 돋궈지고, 예, 거기에 잘못되어진 밸리가, 골짜기가 평평하게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케어해 주셔서 이렇게 잘 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곡된 것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 둘, 예, 고르게 다져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받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치유를 받고 새로운 크리스천으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고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발을 걸쳐놓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그 상처들로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유럽에 오는 많은 젊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시대에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뭐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크리스마스가 워낙 큰 명절이고 또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크리스마스를 참 즐겁게 또 아주 행복하게 여깁니다. 제가 목회하는 아리시 교회에도 1년에 크리스마스에만 꼭 나오는 마을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는 그 믿음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도는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왜 크리스마스가 어떤 현대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없는 겨울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깜깜해요. 아침 9시까지. 그냥 겨울입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깜깜한 겨울이 장장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없었어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었어 봐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었어 봐요. 유럽의 이런 따스한 컬처는 어쩌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지금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다 어디죠? 예, 수도원과 모너스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옥스퍼드 대학, 예, 유럽의 유수한 대학들, 심지어는 아일랜드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도 다 이 모든 유럽의 대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들은 수도원에서, 예, 이 수도사들이 공부를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과학의 기원도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예, 어떤 자연과학 쪽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자료를 축적되면서 기초과학도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예,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대학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가는 병원이요? 예, 모든 병원이 대부분 예, 어떤 열두 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인 폴 병원 제일 많죠. 예, 세인 제임스, 예, 세인 루크 이런 병원들 유럽에 가면 많습니다. 아일랜드 영국만 해도 그런 병원의 이름이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병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픈 자를 돌보시고 이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시고 원더풀 힐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돌보주신 그 사역에 감화 감동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조금씩 조금씩 아픈 이웃들을 돌보면서 예, 하나님을 사랑하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이 병원들이 현대적인 병원들의 어떤 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 대학,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겠죠. 또 대볼까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유럽 문화에서 나온 이 많은 체러티의 어떤 그 체러티 단체들의 시작들, 이런 모든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이런 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주님 나를 케어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묘자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경험하셨기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치료할 우리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그 사역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역으로 어떤 그 책임을 주님께서 충분히 지려고 하시고 그 우리의 목자 되시기 위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케어를 받고 그 주님과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칫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귀와 눈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2020년은 우리 많은 교우들의 모든 교우들에게 어쩌면 매우 특별했던 한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미련한 양떼들처럼
목자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네, 락다운이 시작되자마자 화장실 휴지 사러 뛰어다니고 오히려 침착하지 못하고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뭐가 좋다는데 이것이 중요하네 저것이 중요하네 예, 그 기껏 해봤자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몇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그 우리들의 우매한 모습들을 지금 이 시간 돌아봅니다. 또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말에 흔들렸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목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아티클인데요. 어떤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회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자기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 작가의 어머니는 항상 그 집 위에 다락방에 크리스마스 때 줄 선물을 잘 포장해서 숨겨놨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작가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선물을 크리스마스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거나 잠깐 집을 나갔을 때 그 다락방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선물이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더듬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그렇죠? 충분히 뭔지 느낄 수 있겠죠. 충분히 뭔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열 수는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예. 기쁨의 지연, 그 보상의 지연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지만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뜻은 이미 우리의 선물이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달된 선물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피터의 선물이라고 엄마는 이미 써놨어요. 그 포장지를 대충 눌러보면 대충 이 안에 무슨 선물이 들었을지 아이는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할 수는 없어요. 뜯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열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그런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에 주신 선물의 느낌과 은혜가 또 내적인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걸 열 수는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아침을 기다리는 이 아이의 마음 또 이 아이의 믿음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기를, 성탄절의 시기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난 것들을 평탄하게 하고 주님께 우리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그 당신의 헌신을 약속하셨을 때 우리도 그 헌신에 부응하고 함께하리라. 아멘으로 응답하는 더블라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기묘자로 오신 주님,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기에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잠시 한눈 팔았던 우리의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대강절 초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사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묘자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얻은 곳을 골짜기와 같은 곳을 펼쳐주셔서 주님 거하시기에 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주중에 제가 목회서신 메일로 모든 교우들에게 드린 대로 저희 더블리한인교회는 12월 동안 온라인 예배로 지속을 합니다. 유럽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특별히 이 아이리시들은 명절을 새로 많이 아일랜드로 입국을 합니다. 유럽의 전역에서 오는데요. 코로나가 가장 심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올 크리스마스는 좀 덜 만나시고요. 지금 레벨 3라고 하지만 서로 가정 방문은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매우 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모든 비즈니스는 오픈이 되어 있지만 가정 인도어로 방문하는 것은 매우 타이트하게 아직도 정부에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집에서 머물면서 온라인 예배로 지속하고요. 12월 20일 다다음 주 주일 예배는 캐롤 서비스로 성탄절 성탄 찬양 예배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캐롤송이나 영상 하나씩 가족들과 찍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영상팀이 아름답게 편집해서 아름다운 성탄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2주 동안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영상팀이나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거하시고요. 특별히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탄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기묘자로 오신 주님 그분을 맞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케어해 주시리라 믿고 온전히 우리를 치유해 주시리라 믿기에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더블라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